이런 가운데 야당은 삭발 투혼까지 하면서 이 조국 장관을 둘러싼 수사 상황에 대해서 끝까지 가보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 현장 보고 오시죠. 범죄 피의자를 법무장관에 앉히면서 개혁을 입에 담는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요구합니다. 즉시 조국 장관을 해임하고 국민들께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조국과 그 일가를 둘러싼 모든 의혹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를 약속하십시오. 빨리! 김숙희야! 빨리! 조국! 빨리! 조국하면 물러가라 하십시오. 조국 물러가라. 네, 뭐 이현주 의원에 이어서 이제 자유한국당의 박인숙 의원도 삭발을 했고 심지어 뭐 나경원 원내대표에게도 삭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호소하는 분까지 등장했는데 제가 짧게 그냥 바로 여쭤볼게요. 삭발 투혼 그리고 지금 조국 법무장관 임명 반대 의견이 20대에서 굉장히 높거든요. 이러한 여론이 자유한국당으로 흘러갈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삭발 투혼에 네. 대해서는 얼마나 저기 답답했으면 저렇겠을까. 지금 야당으로서는 효과적으로 투쟁할 수 있는 네. 대안들이, 그러니까 도구들이 별로 없어요. 네. 저는 결기를 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여성 의원들의 삭발은 남성 의원들의 삭발과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가 이제 20대가 분노하는 것이 네. 공정과 정의에 대한 지점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추석에서 각 세대 계층과 지역 민심이 다 만나잖아요. 네. 여기에서 이 이슈가 계속 확산이 된다면은 20, 30대 이 공정과 분노에 대한 네. 이 여론이 저는 자유한국당의 지지로 일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네. 이제부터 보수 통합 논의를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촉발시켜 나갈 것인가가 화두가 될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저 두 분을 다 개인적으로 아는데 한 분은 의사 출신, 한 분은 변호사 출신이죠. 그렇죠. 그리고 의사 출신 박인숙 의원님도 이제 신문에 칼럼도 많이 쓰셨어요. 훨씬 말과 글에 익숙한 사람들이지 저런 삭발 이런 거 익숙한 분들은 아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죽하면 저런 선택을 했을까. 박지원 의원은 머리는 길러지는 거라고 하지만 머리 기르는데 오래 걸리세요. 그렇죠. 그리고 그 기르는 동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의 결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런 행동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안타깝고요. 그래도 너무 많은 분들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리고 야당이 저런 마음을 이어받아서 국민들 마음을 중도층의 마음을 좀 흡수하기 위해서 추석 때 좀 민생을 살피는 역할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야당이 이렇게 정치적 의사 표시를 하기 위해서 저런 퍼포먼스를 하는 건데요. 사실은 저게 효과가 있으려면 많은 국민들이 저기에 대해서 공감을 해야 되는데 그 어떤 국민들도 이런 정치인들의 저런 퍼포먼스에 공감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 어떤 정치인들이 했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쇼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뭐 야당 의원들이 전부 다 삭발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일하면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정말 일하면서 네. 저런 퍼포먼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조국 장관 이 여러 가지 수사와 관련된 문제로 또 한번 국정감사라든가 아니면은 예산안과 관련되어서 심의하는 그런 것을 태업하지 않을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되기 때문에 삭발은 모두 다 하시되 정말 국회에서 야당이 해야 될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분은 생각이 미묘하게 다 다르네요. 정치권 이슈 살펴봤는데요. 이도화 전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